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 본교회 축제인 복고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동아리들의 수익사업을 비롯해 미술대학이 주관하는 매미전, 초학생회가 주관하는 복고포토존, 그리고 총류학생회가 주관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매미전은 미술대학의 전통적인 축제사업으로 미술대학우들이 창작품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복고입니다. 심사 기준, 뭐 여러 가지 뭐 포즈와 그리고 의상 컨셉, 그리고 마지막 얼굴입니다. 얼굴도 복고같이 생겨야 돼요. 끝 하이로 의상을 꾸며주셨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6일엔 총학생회가 주최한 복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복고 페스티벌엔 여러 학우들이 참여했으며 연예인 초청 무대도 함께했습니다. 수상자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HIBS 이승미입니다. 지난주 본교에서 제일 큰 축제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본교의 정문부터 흥문까지의 거리는 동아리와 소모임의 행사 부스로 즐비했습니다. 거리에는 학우들이 직접 준비한 갖가지의 먹거리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축제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학우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와 같은 물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작된 축제의 밤에는 수많은 주점들이 운동장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각가마다 특색 있는 주제를 잡아 꾸민 주점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갖가지의 주류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우들과 외부인 모두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축제의 밤을 즐겼습니다. 지금까지 HIBS 이혜진입니다.